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존재를 한 몸에 안고 살고 있다는 여인. 올해 39살의 서나은 씨입니다. 그녀는 15년 전 내린굿을 받았지만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몸에 6명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돌아와서 나를 해방을 오는지 그분을 원인을 찾고 싶고 제발 좀 갔으면 좋겠고 그 싸움 좀 안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싸움만 일어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빙이라고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저도. 여러 명의 귀신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수시로 자신을 지배하는 존재들이 바뀐다는 그녀. 고민형. 지금 하은 씨예요? 아니요. 동자예요? 네. 아, 지금 동자예요? 네. 어, 혹시 우리 작가님이랑 뭐 약속했어요? 고민형 받아준다 그랬어요. 사탕하고. 고민형하고 했다고요? 사탕이요. 고민형. 사탕을 받아준다 그랬다고요. 네. 갑자기 어린아이 흉내를 내며 약속한 고민형을 달라고 합니다. 39살의 주부가 3살 난 아이로 변해버린 겁니다. 밖에 저희 고민형 사갖고 왔는데 밖에 나가시면 좋을 텐데. 정말요? 네. 고민형 주세요. 밖에 나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많이 놀랄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걸 많이 느끼니까 얼굴 혈색이 변한다든가 이러면 내가 조심하게 되고 아 그래가지고 그 이 화나 그 같다라는 이 느낌을 받으면은 내가 피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마음대로 다른 귀신들을 불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걸까요? 아, 할머니지. 할머니는 그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시가문에서 왔어. 그녀의 주장은 사실일까? 소통하는 우리 이게. 우리는 뇌파 검사를 통해 그녀 안의 존재들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주장대로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존재한다면 각각의 영혼들이 나타날 때마다 뇌파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운인데 틀리죠. 운해하고 자네가 이렇게 긴 것이 알파 상태라 해서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라고 의미합니다. 체면에 들어가기 전 그녀의 뇌파 패턴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표시됐습니다. 팔이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을 놓더라도 이 팔은 하늘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뇌파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체면에 걸렸어요. 당신 속에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나 다른 에너지 있으면 이쪽 손가락 움직이고 표시해줘 또는 목소리로 목소리를 반응 나눠줬습니다. 자, 고모님 나오세요, 고모님. 고모님. 고모.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서나은 씨. 고모. 고모님 대답하셔야죠. 우리 그 조카가 부르네요. 얘는 고모 뭐 모른다는데 어떻게 얘한테 오셨습니까? 얘가 불쌍하니까 내가 왔지. 네. 아유, 참네. 아. 그런데 고모의 존재가 나타나자 뇌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누가 계신가? 오빠 있어요, 오빠? 큰 오빠? 큰 오빠 있어요? 예, 큰 오빠. 예, 큰 오빠. 큰 오빠. 예,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 다 계시네. 하은 씨 속에 또 다른 존재 있으면 손가락 반, 예, 어, 누굽니까? 누구세요? 혹시 아버지 계세요? 아버지. 다른 존재가 나올 때마다 정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뇌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정상이 어떠셨는데요? 아빠가 붙으시고 네. 하면서 사지를 떨고 갔어요.
아, 그럼 그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토를 하셨네요. 어떻게 토를 하셨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서나은 씨 몸속 아버지라는 존재. 임종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존재 있으면 저 손가락 움직여 나오세요. 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혹시 아기가 있나, 아기? 어, 아기구나. 자, 우리 아기 안아주세요. 몇 살? 세 살이야. 세 살이야? 네. 그래. 너 언제 왔어? 어제 전에 왔어요. 어제 전에 왔죠? 혹시 남아있는 또 선화은 씨는 그 뒤로도 다른 존재들이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냈고 그때마다 뇌파 패턴은 크게 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빛을 따라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빛을 따라 끝까지 하나도 나오지 없이 쭉! 쭉!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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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따라! 빛을 따라! 잘 가십시오! 다 달라요.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뚜렷이 막 그렇게 기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 감정으로서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네팔을 출장하면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 어떤 외부 자극이나 이런 걸 주더라도 이번 사례와 같이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서서히 바뀐다든지 이러한 유형을 보이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이 바뀔 때마다 1분 후부터 그런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이 가장 특이한 점입니다. 일반인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일반인들보다 최면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면 감수성이 높을 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빙의 취약성도 대단히 높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여리고 예민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유약하고 예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가 반드시 있게 마련해요.